차죠. 이해하겠습니다. 영미야, 영미야, 영미야. 아이고, 아이고, 이가 없었고. 내가 하나 놓고 세상에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. 아이고 가엾어. 아이고 무서운 우리 언니 어떡하냐. 어떡해. 아줌마 부탁했어요. 아빠 돌아가신 것도 마음 아픈데 이걸로 다른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. 그게 무슨 소리냐. 아줌마 부탁드릴게요. 이제 다 부탁할 일 없을 거예요. 아셨죠? 고마워요, 아줌마. 야, 네 꼰대 갔다며? 너 제법 좋은 여인 척하고 있다, 너? 어? 여긴 웬일이야? 어. 아, 야, 그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사위가 와봐야지. 안 그냐? 장인? 그럼 웃어야지. 이야. 상복이 더야 하다 너는. 어? 어쭈? 넌 모습만 효녀인 척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효녀로 바뀌었냐? 왜? 죽으니까 갑자기 불쌍해지디? 그만해 우리 아버지야. 아 그래. 그런 너희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보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던 때가 3년 전이냐 5년 전이냐. 아니 너 생각 안 나? 너 네 아버지한테 뒤지게 매맞고 맨발로 도망쳐 나온 거 숨겨줬다가 나 네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다. 그땐 그때고. 그래, 내 이해한다. 참 더러운 게 정이라고 뭐 너라고 네 아버지한테 정 없겠냐. 그렇다고 나한테까지 이러면 안 된다, 너. 응? 나 들어가 봐야 돼.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. 왜 와? 아, 나 참 이런 싸가지 좀 보게. 야, 나도 인사 좀 하고 살자. 잘하면 장인으로 모실 뻔했는데. 마음은 고마운데 넌 알아도 돼. 그야말로 네가 인사하면 우리 아버지 도로 일어나 너 죽일라고. 야, 너 정말 나한테 이러지 좀 마라. 너 이 넓은 세상에 이제 너한테 누가 있겠냐. 너희 아버지도 나한테 너 잘 부탁한다고 하실 거야. 천박하면 눈치 날 게 굴어. 천박? 나 이제 떠날 거야. 이 동네에서 있었던 일 우리 아빠 관 속에 다 넣었어. 상복 벗으면 팬티까지 새 걸로 갈아입을 거야. 이 동네에서 있었던 거 손톱까지도 자르고 싶어. 무슨 말인지 알아? 이제 우리 길에서 만나도 모르는 사람이야. 우리 아빠가 살아오셔도 난 몰라. 야, 너 돌았냐? 돌았어. 사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서 돌았어. 내가 왜 죽으라고 공부했는데? 아직도 날 몰라? 미안해. 잘 가.
Thank you.